보네요. 일찍 끝나는 게 아니거든. 팥이 진짜예요. 진짜 중에 진짜 달인표 팥소의 비밀을 찾아 나섰던 자맹단. 자맹단의 성화에 달인이 꺼내온 것은 딸기 아니에요 이거? 네. 풍미 장렬 팥소의 비밀은 다름 아닌 고운 빛깔을 뽐내던 제철 맞은 딸기였는데요. 하지만 우연히 달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사진 한 장. 탐스럽던 딸기가 어두운 빛을 띠고 있었던 것. 달인의 집을 찾은 제작진. 이야. 아이고, 들어오세요. 좀 들어가도 될까요? 이곳에선 비밀이 풀릴 수 있을까요? 여기가 달인 작업장이에요? 네, 팥 만드는 공간인데 가족 아니면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데 이게 처음이에요. 네? 아, 너무 저번에 고마웠고 미안해서요. 새벽에 와서 막 기다리고 아, 진짜 많이 수고를 하는구나. 진짜 달인을 찍는구나.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는 딸기 사용법을 제대로 보여주는가 했더니 이거는 딱 봐도 딸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쑥이에요, 햇쑥. 쑥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네. 하나씩 정성으로 뜯은 쑥이에요. 소금이에요. 직접 뜯은 쑥에 소금을 얇게 깔아주고 그 위를 딸기로 아낌없이 덮어주는 달인. 60년 전통의 비법이 공개되는 순간 한눈에 봐도 예삿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피와 생강 그리고 볶음을 넣고 푹 끓인 이 물은 팥소의 잡내를 잡아줄 비장의 무기. 향이 짙지 않기 때문에 좋아요. 은은히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이 물은 그대로 딸기 위로 투하하고요. 다시 한번 팔팔 끓여줍니다. 엄청 많이 걸었어요. 난 그때 국산 팥 사다가 옛날에 진짜 많이 걸었어요. 막 냉동실에서 싸놓고 딸기도 싸놓고. 오직 최고의 찹쌀떡을 위해 달인이 인고의 시간을 참아온 만큼 딸기도 묵묵히 수행을 마치고 나면 그 고왔던 자태는 사라지고 달인의 특별한 팥소를 완성해줄 이 고마운 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귀한 딸기물은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 비린맛을 없애기 위해 팥과 밤콩 섞어 가마솥에 푹 쪄낸 팥소에 딸기물을 넣고 다시 한번 향과 맛을 입혀줍니다. 여기에 고소한 견과류까지. 이러니 60년이란 세월 동안 그 명성을 이어올 수밖에요.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원칙,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겠죠? 우리 어머니 때부터 열심히 했던 건데, 그거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 60년이고, 내가 30년이고, 한번 해보라 그랬던 거예요. 100년까지.